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에 밀려 음반 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표적인 대형 음반 매장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온라인 음악 사이트는 해마다 늘어나 지금은 40여 개 이릅니다. 이러다 보니 음반 대신 아예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신곡을 내는 가수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싱글 음반입니다. 기존 음원은 물론 가수들의 신곡도 애초부터 온라인으로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의 대형 음반 상점입니다. 음반을 사러 나온 사람들도 무료 음악 파일을 즐겨 찾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빨리빨리 자기가 그러니까 들어보고 좋은 노래는 곧바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좋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보면 이 가수가 좋다고 느껴지면 그 가수 건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 다양한 노래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습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원하는 곡이 컴퓨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받은 곡들을 모아 한 장의 CD에 담아냅니다. CD나 테이프를 살 필요를 못 느끼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생일 선물로 자기가 실제로 그 CD를 구워가지고 나만의 프로젝트 앨범을 만들어서 그렇게 선물 많이 하거든요. 공 CD 한 장에 700원.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음반 한 장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팔리는 음반의 상당수는 신곡이 아니라 지나간 히트곡들을 모아놓은 편집 음반입니다. 한 세트에 네다섯 장의 CD가 들어있지만 한 장 값인 18,000원에 덤핑 판매됩니다. 곡들은 그 앨범에서 다 만족할 수 없는데 편집 앨범 같은 경우는 뜨는 곡이나 그런 게 다 모아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아서 사고 있습니다. 컴팩트 디스크가 주종을 이뤘던 음반 시장에 최근 MP3라는 차세대 오디오 매체가 등장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MP3라는 차세대 음향 기기가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차세대 오디오 기기입니다. CD나 테이프 대신 이런 조그만 메모리 카드에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올 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휴대용 음향 기기로 개발됐습니다. 이런 휴대용 카세트보다도 훨씬 작은데도 음질은 CD만큼이나 좋고 또 녹음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 MP3는 제2의 워크맨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존 CD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는 MP3란 새로운 오디오 기기입니다. 손바닥보다 작지만 음질은 CD 수준입니다. 음반이 없어도 가능한 노래 듣기. 바로 MP3가 있어 가능합니다. 압축 기술을 이용해 소리를 컴퓨터 칩에 저장해 두는 첨단 기법입니다. 컴퓨터 없이 작은 플레이어를 가지고 다니며 들을 수도 있습니다. MP3라는 차세대 음반이 등장해 사이버 공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MP3는 휴대하기가 간편하고 음질이 뛰어나서 세계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음향기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MP3는 음질과 경제성을 내세워서 음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저 MP3요. MP3요. 아, MP3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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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이제는 한국 시장 점유율이 55%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이미 청소년들이 가장 듣고 싶은 물품 피해 1호가 된 지 오해다. 미국 시장에 진출한 지 4년. 시장 점유율 25%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아이리버는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9년도나 00년도 어떤 걸 기억해요? 그때 MP3 플레이어는 모두 다 정사각형 모양의 일정한 틀을 가진 모양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팔뚝에 차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기 이렇게 걸고 다니다시피 되게 패셔너블한 제품이 많이 나왔고 되게 초소형화돼 있고 되게 MP3 음악을 듣는다는 그런 자체에 넘어서서 하나의 패션, 액세서리로 넘어가는 큰 획을 긋는 제품이 됐죠. 인터넷에서 공짜로 다운받아 들을 수 있으니까 좋죠. 음반 하나를 다 사는 것보다 필요한 곡을 또 원하는 시점에서 곧장 가질 수 있다는 게 그런 게 참 편리성이죠. 듣고 싶은 음악만을 선별해서 들을 수 있고 또 집에서 컴퓨터로 편하게 다운을 받아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또 하나의 매력이 아닐까. 이처럼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국내 MP3 사이트는 모두 3천여 개. 특히 소리바다 사이트는 회원 수만 287만 명이 넘을 정도입니다. 한 1년 동안 그 음반에 투자해가지고요. 정말 뭐 밤도 새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갑자기 그 판 나오는 날 전에요. 어디서 그 음반을 받아가지고요. 딱 MP3 사이트 보니까요. 그 제목도 안 나오고요. 그 1부터 1, 2, 3, 4, 14번 뭐 이렇게까지 다 나오. 특이한 음악이나 좀 실험적인 앨범들을 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 실험적인 앨범, 특별한 앨범들도 최소한 뭐 10만 장 가까이는 팔려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수지타산이 맞아서 그런 앨범들도 좀 용기를 내서 내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될 것 같은 그야말로 가장 주류의 음악과 빼어난 외모를 가진 가수를 가지고 그렇게 뺏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허무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을 열심히 만들어서 와봐야 사시는 분도 없고 다음에는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정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MP3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음반에서 디지털로 음악의 소비 방식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유료 간판을 내건 MP3에는 한 곡을 내려받는데 최저 200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나온 지 1년이 지난 노래는 200원, 반년에서 1년 사이는 300원, 반년이 안 된 신곡은 400원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가요와 팝 그리고 고전 음악을 합쳐 이런 유료 파일이 5만 곡을 넘습니다. 가요계가 음반 판매에만 의존하던 예전과는 달리 다양한 판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해서 먼저 신곡을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요즘 젊은 층 사이에 CD나 테이프로 노래를 듣는 일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휴대전화 매일 갖고 다녀서 들고 다니기 편하니까 휴대전화 앰프 쓰기만 사용해요. 가수들은 전통적 수입원인 음반 판매보다는 디지털 음원 산업에 점차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이 MP3 휴대전화는 가수들의 곡을 넣은 채 판매됩니다. 성시경과 손우영, 이명주 등 신세대들이 선호하는 음악인들의 신곡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수들은 신곡을 먼저 홍보할 수도 있고 휴대전화 마케팅에도 도움이 돼 일석이조입니다. Funky mix. Start sequence. Let's go.
original iPod. And it is my privilege to show it to you now. 1,000 songs in your pocket. Well, now we know, because this is the new iPod Nano.시청자 여러분, 음반 마지막으로 사보신 게 언제세요? 예전에는 동네마다 있었던 레코드 가게들 이제는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참 명동이나 강남역 같은 번화가 나가보면 그 몇 층짜리 레코드 가게도 참 많았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한 친구 한 번쯤 의심하게 만들었던 이 앨범. 280여만 장 팔렸습니다. 약간 못 미치긴 하지만 200여만 장 나갔습니다. 얼마 전 10집을 발표했죠. 이전 9집까지 판매량 무려 1,400만 장입니다. 하지만 요즘 누가 음반 사나요? 인터넷에서 MP3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말이죠. 인터넷에서 한 곡당 몇백 원을 내고 내려받으면 되는 건데요. 열 곡 남짓 들어있는 CD를 내느니 한두 곡만 만들어 온라인에 뿌리면 되니 훨씬 편합니다. 제작비도 CD에 비해 7분의 1 수준.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만 100곡 이상이 발표됐습니다. 손안의 컴퓨터로 불리는 미국 애플사의 스마트폰이 출시됐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의 휴대전화가 개통될 걸로 전망됩니다.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재생해서 듣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시스타19의 신곡이 발표 당일 각종 음원 차트를 석권했습니다. 시스타19의 신곡 있다가 없으니까는 공개 직후 멜론과 소리바다, 벅스 등 대부분의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콘의 취향 저격은 어제 0시 음원이 공개된 직후 멜론과 지니, 엠넷 등 8개 음원 차트에서 실시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새 타이틀곡 셧다운은 세계 최대 음원 사이트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차트에서 이틀 연속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말하는 신인 가수들의 등용문. 수천만 원을 들여 직접 앨범을 만들기 전에 사이버 공간에서 검증을 거치는 특이한 경우다.
이들에 대한 통신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 꾸준히 증가하는 조회수가 이를 뒷받침한다. 일반 메이저 음반사 같은 경우는 홍보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악을 현재 꿈꾸고 있는 아마추어나 언더그라운드 사람들에게는 어떤 본인만의 사이버상의 데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 데뷔의 장소가 신인 가수 자료실이고요. 그 데뷔를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MP3 파일이죠. 음반협회와 함께 가수와 프로듀서들도 다음 달에 음반 불법 복제를 추방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힘을 모아서 아마 그 스크린쿼터 반대했던 그 것처럼 이 불법 MP3나 복제 음반에 대해서 대규모 시위를 아마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앨범 한 장을 만드는데 정말 투여하는 시간과 그리고 정성과 노력하는 점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불법 음반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팔리고 또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도 나기도 하고 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같은 경우에 좀 20만 장 넘었다 그러는데, 그게 저는 저 같은 경우 20만 장이다 그러지만 그쪽 불법 복제한 사람들은 100만 장, 200만 장 10배 이상씩 뭐 팔아먹으니까. 진짜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께서는 저희들 음반을, 가수들의 음반을 직접 구입해 주시고 정품을 구입해 주시고 그렇게 들어주셔야 저희들이 앞으로 또 가수 활동하는데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최근에는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기술적으로 복제가 금지된 음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매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MP3 요즘에 많이 다운받아서 들으시잖아요. 근데 CD를 사시면, 저희 CD가 꼭 아니더라도 이렇게 CD를 사시면 저희 앨범에서는 이렇게 동화가 들어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MP3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이점들이 많아요.